바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인사하기도 좀 애매할 만큼 네, 미국 심지가 네.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16일까지가 빅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수급적으로 이벤트가 있고요. 선물은 동시 만기 그리고 지수의 리밸런싱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FNC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좀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좀 커지고요. 우려가 지금 이제 많아지고는 있는데 그 전에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 이번 주와 3월의 둘째 주와 3월의 셋째 주에 있는 16일까지가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은 이제 이 이벤트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고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야지만 되는 거고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전쟁 이후에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 후유증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경기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가 드디어 시장에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고 미국 시장은 3차 하락, 우리 시장은 직전 저점을 한번 깬다면 그것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있지 않겠냐라는 흐름에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흐름대로 지금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이요.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 3.6% 하락했습니다. 다보 2.3%, S&P 500이 2.9%, 뭐 3% 전후로 그렇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이유는 유가 WTI 기준으로 장중 고점이 $130였고요. 종가가 $119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률 둔화가 되죠. 유가가 보통 뭐 한 $150 정도 가면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약 0.9%, 1% 가까이 둔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1% 둔화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얘기하다가 이제 확실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섹터로 보면은 좀 알 수 있는데요. 어제 빅테크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금융주들도 하락을 많이 했고요. 소비재, 여행 이런 쪽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즉 소비도 둔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경제가 안 좋으면은 금융도 안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섹터가 하락한 것을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경기 둔화의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중 고점 $13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원인은 미국에서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요게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장중에도 요게 나와서 이것으로 해서 곧바로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유가 급등하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다. 둔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매일매일 이제 방송을 하면서 주요 지표들을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유가가 $119, 달러 인덱스가 99포인트, 원화가 1232원이에요. 지금 이런 지표들을 보면 시장이 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예. 2020년 3월 수준까지 예. 육박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1232원까지 갔는데 네. 아주 급격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위로 치솟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면은 시장 자체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진짜 아닌데 또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 지표들이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근처 가고 유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원화가 1230원까지 가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봐야 된다. 감안하면서 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은 아주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힘들 정도가 아니고 고통스럽고 하겠지만 이 시기가 그냥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정 정도 구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서 시장을 봐야지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네. 됩니다. 특징적인 것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유럽 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독일이 저점이 -5%였습니다. 고점이 +0.43%, 종가는 -1.98% 끝났고요. 프랑스도 저점이 -5%, 그리고 고점이 +0.8%, 종가는 1.3%. 사실 저점 대비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양봉도 지역으로 만들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큰 변동성을 주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더 급격하게 커지는 그런 시장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첫날인 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29% 하락해서 2651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직전에 1월에 급락했을 때 2590포인트 정도, 2600포인트 살짝 깼다가 다시 반등을 했죠. 그래서 2700포인트 위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을 위협하는 그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2.16% 하락해서 88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있었고요. 프로그램 매도도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 주에 소모래수 동시 만기가 있고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 매도 포지션들이 굉장히 쌓여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상황에서는 두 가지를 어떻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는 유월물로 롤오버 하든지 아니면은 급격하게 시장을 더 끌어내려서 밑에서 차익 실현을 일부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매도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그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월요일 아침부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아, 이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영향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중에 이제 내용들이 더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 것은 미국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 여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되면서 대형주만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어요. 삼성전기,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3%, 5% 이렇게 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당시에 코스닥이 약보합성도 있었어요. 네. 시작하자마자는요. 약보합성도 있다가 이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오후 되니까 그러니까 점심 이후에 코스닥 및 중소형주가 하락하는데 더 확산하면서 같이 동반하면서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어요.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요. 시장에 지금 시장을 때리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거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제가 종목들을 어저께 하나하나 이렇게 봤는데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매도이고 액티브가 움직이면서 그렇게 거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악재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가는 인덱스의 패시브 자금들 이런 자금들과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 거래가 거의 대부분 시장을 움직였다. 어제 시장에서 보면서 그런 것들 많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이 급락하고 어제는 좀 종목들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체감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런데 거래량 거래 대금이 감소됐어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막대나 맞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프로그램 거래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주도하면서 하락을 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하루에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순매도, 기관들이 약 9,600억 순매도, 기관들의 9,600억 순매도 중에 금융투자의 매도가 6,300억이었습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 거래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방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한 것을 개인들이 2조 1천억 어제 하루 만에 2조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프로그램 거래가 어느 정도 많이 나왔냐면요. 차익에서 3,260억, 비차익에서 7,520억 순매도로 합계 약 1조 1천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그럼 왜 프로그램 거래가 이렇게 많냐? 동시 만기 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패시브 자금의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 요즘에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섹터의 보고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그플레이션 얘기를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쪽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한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도 비료, 농업, 조림 산업도 이쪽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쪽의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은 그 주가가 좀 저가주가 많아요. 그렇죠. 소외주들. 소외주들, 시장 소외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막 급등하고 막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에너지 원자재가 급등하는 것 때문에 자원 개발과 비철금속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림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뭐 나무 가공 뭐 이런데요. 네네. 그런 주식도 성장 주식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주제로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장이 계속 제가 미국은 3차 하락의 우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직전 저점에 하향 돌파 이제 이게 우려가 되는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일단 1월에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1월에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이유가 뭐였냐면 팬데믹 버블 얘기를 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곧 시작한다. 이것 때문에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때문에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2월 초반에 반등을 했어요. 주가 흐름하고 잘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2월 초에 반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2월 중순에 하락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걸 이제 반영이 되면서 6월 중하순에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확전되고 장기전운이 우려된다 이러면서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월말에 또 반등을 했어요. 또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3월 초에 지금 다시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지나간 건 빼고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소위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 또는 하향 또는 침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것이 반영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지표나 내용들로 보면 어떤 것들이냐면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글로벌 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것이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포인트뿐이 안 됩니다. 0.1뿐이.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20bp. 예. 20bp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고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입니다. 그래서 그것뿐이 안 되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글로벌 경기 또는 향후의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할 때 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죠.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를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러시아 디폴트 선언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16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16일 얘기를 하냐면 그냥 참고로요. 16일 날 이자 지급일이 있습니다. 약 1억 달러 조금 넘는 1억 이자 지급일이 있는데 러시아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스위프트 제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제재를 풀지 않고 있으니까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협박성으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날이 이제 좀 우려스러운 날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16일인데 16일이 미국의 FOMC 회의가 15, 16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주간이에요. 그러니 네. 이런 주간에서 이런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에는 금리 인상 우려로 급락했고 반등 주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2월에 급락했고 월말에 반등 주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왜 자꾸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 소위 엘리엇 파동 뭐 사실 지나고 나면은 아 그게 맞았어 하지만 진행될 때는 무슨 차트가 뭐 중요해 이런 매크로 환경 속에서 전쟁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번에 하락이 지금 3차 하락을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시장을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2500포인트 정도까지도 보시는 네네.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여기서 한 차례 더 하락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의 대부분 경기 지표, 경기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즉 1월의 하락과 뭐 전쟁, 물리적 충돌 이런 것들은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 근데 여기서 한 차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하락은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의 지표가 나오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경기 둔화를 우려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어찌 생각하면은 그분들의 말이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예측한 데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더 확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 시장을 좋지 않게 보고 약세론의 측에 섰던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도요. 약세론 쪽에 섰던 쪽에서 가장 마지막에 악재로 얘기했던 경기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참고로 우리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축소나 군사적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하락 요인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장이 일정 부분 반영을 하면은 그냥 반영이 끝나고 다시 또 반등하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경제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더 많고 지금 보시면 변동성도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긴 하지만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악재라고 생각하는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뭐 시황이 크게 변하는 상황이 지금 없어요. 뭐 좋은 뉴스도 지금 있는 상황도 아니고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지금 상황은 힘든 상황인 거 상황을 지나가야 되는 거고 그 지나간다는 것은 뭐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하고 16일 다음 주 16일까지는 이번 주에 선물은 동시만기 있고 우리는 내일 하루 쉽니다 여러분 하루 대선 선거 있으니까요 네. 선물은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 쉬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뿐이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어제 활발하게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시만기가 있고 11일 날 주요 지수의 구성 종목 리밸런싱이 있는데 이게 그 중소형주의 리밸런싱은 크게 뭐 종목별로 이슈예요. 그런데 우리가 1월 내내 얘기했던 LGN솔루션의 리밸런싱이 이번에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 내부 수급에서는요. 그리고 1월에 3월로 연기시켰던 파월장이 연기시켰던 긴축의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을 3월에 얘기를 좀 한다고 했는데 15일과 16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6일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 빅 이벤트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이에서는 시장을 위아래 방향을 선택하면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주간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보고서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번 주와 다음 주 16일 사이가 변곡점 또는 심지어 약간 강하게 얘기하는 보고서들은 여기가 올해 저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보고서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 지금부터 한 주 정도가 제일 16일까지 예. 제일 위험한 예, 예. 이게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즉 또는 확실하게 여기서 터닝하지 뭐 추세 반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하락 변동성의 정점. 즉 하락 변동성이 줄어들면 이제 그 이후로 좀 줄어지지 않겠냐. 이런 보고서들이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지난주, 지난주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거기에 우리는 닥쳐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으니 그럼 이런 구간 전에 내가 어떤 대응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와 있으니 여기서는 확인해야죠. 그걸 확인해야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맞던 내 생각이 맞던 누가 얘기했던 어떻든 간에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종목을 본다면 확실하게 실적이 증익이 된다라고 하는 섹터 또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나 리오프닝 섹터는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는 거는 네. 거의 확정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예요? 톤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정도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 그럴 수 있지 않겠냐. 네, 우려. 그러다가 유가가 막 올라가고 네. 전쟁이 더 길어지니까 야, 이러면은 정말 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이제 그 정도 톤이라는 거죠. 예, 예, 그 정도 네. 톤입니다. 지금. 아니 경기가 안 좋아질 게 매우 좀 저 확실해지면 혹은 네. 뭐 기정사실화 되면 네. 그때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시장은 그것을 선반영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 주식 시장은요 연착륙을 잘 하지 않아요. 성격이. 안 좋을 거라고 그러면 그냥 경착륙 하면서 한 방에 그냥 그걸 반영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반영한 후에 아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졌다 확실해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확실한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때가 예 네, 그때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걸 반영하면서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쉽게 뭐 그 예측하기 좀 어려운 변수들이 많이 생겼죠. 네. 뭐 전쟁이라는 게 그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네. 푸틴이 전쟁을 할지, 뭐 정말 전면전으로 할지 누가 알았으며, 네. 지금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다만 이제 타이밍이 참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안 그래도 국제유가 인플레이션이 막 그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국면에 저게 터졌기 때문에 네. 평상시보다 훨씬 더 데미지가 네.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사후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준비된, 예. 그렇게 따져 보면은 지금 말씀 주신 거 조금 더 말씀을 나눠 보면은 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이제 나눠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과 그리고 양적 긴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발발이 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나 뭐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게 급등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경기 부양할 거야, 유동성 보강할 거야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은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경기가 만약에 정말 둔화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면 각국의 행정부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정책을 쓰지 못한다면 강력한 재정정책을 다시 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부양정책으로 예산 책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반대해갖고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1차는 통과됐는데 2차에서 통과가 안 돼갖고 1차 건은 한번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 건 안 돼갖고 그냥 흐지부지 그냥 말고 말아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아주 가볍게 통과가 되면서 각국 재정정책들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거나 아니면 경기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뭘 해야 되나라고 서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그러면 포커스를 맞춰야 하나 생각해 보면 재정정책이라는 말씀을 좀 지금 드렸는데 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면 더더욱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상당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부양에 소비를 부양해야 되는데 소비는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 이 코로나 정책 안에서 이룰 수는 없잖아요. 네. 리오프닝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드라이브가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해서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했던 리오프닝 주가 요즘에 멈춰 서 있거든요. 좀 하락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쪽에 종목들은 여전히 꾸준히 관심권이 있어야 된다. 네. 아,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슈들 실장 이슈를 제가 해보죠. 많이 네. 가져오는데요. 오늘 뉴스 별로 없더라고요. 워낙에 큰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지배하는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큰 뉴스가 없어서 그냥 세 가지만 골라왔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3차 협상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4차 협상 한다고 했는데 제가 중요하게 포인트로 본 거는요.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기사로 볼 땐 처음으로요. 종전의 조건을 제시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지 마라.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두 군데 자치구 하는데요. 아, 그거 인정해라. 지역에, 그렇죠. 해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정부 물러서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건 없고 뭐 무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제가 죄송합니다. 세 가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 세 번째는 명확하지 않은데 세 가지를 아예 제시를 했어요. 러시아 쪽에서. 네.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진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나토 가입은 유보할 듯 뭐 이런 속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어제 속보 그런 네. 게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종전 조건으로 아예 그렇게 제시를 좀 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중요하게 받아들이셨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키는 러시아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미국도 있지만 러시아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 있으면 도대체 속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종전의 조건이 이거야라고 제시를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정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뭐 거기 이제 전장에 참여한 친구들 좀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 징집병을 안 보낸대 이제. 아, 어? 아 자원병만? 아니 이제 저 그 봉급 주는 군 군인들만 보낸다. 뭐 직업군인이나 직업군인들. 네. 왜냐하면 징집병 보내놨더니 네. 사학이 떨어지고 뭐 네. 어? 네. 그 민간인들한테 저 잡혀가지고 울고 뭐 그러니까. 네. 네. 두 번째 뉴스는 인텔의 모빌아이 있잖아요. 그 상장한다면서요? 예. 올해 중반에 상장 신청서. 요 상장은 어떻게 되지? 인텔 주가는? 인텔의 지금. 분할 제가 구체적인 분할한지 이런 것도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상장하면 여기에 가치를 받겠죠. 계열사 상장 아니에요? 계열사 상장. 네, 네. 이 가치를 받겠죠. 네. 그러면 인텔의 주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뭐 그거 인텔 주가도 주가지만은
이런 이벤트, 빅 이벤트들이 있으면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뉴스를 좀 가져온 거고. 인텔 주가 안 올랐더라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네. 매크로 상황이. 네. 지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은 움직였을 텐데. 네. 모비라이가 그 자율주행 자회사 이탈리아, 네. 아, 저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에서 벤처 기업으로 했는데 네. 엄청 성공한 데죠. 대략 한 60조 정도로 아마 보고 있는 모양이네 시장에서는. 네.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올해 네. 제일 강세로 보는 IB였거든요. 골드만삭스가? 예. 저 S&P 지수에 대해서. 그런데 예. 어제 이제 손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강세 전망을 하다 중립으로 하얀 보고서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냥 어떤 의미죠? 그 아실 것 같아요. 틀리기도 쉽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이 요건 모양이네요. 그 크림반도 병합 인정, 그거 하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아까 네. 말씀하신 네. 라토비가입이랑 돈바스 지역의 그 도네츠크, 루간스크 여기를 이제 분리해서 독립국으로 승인해 주는 거. 저게 제일 조개질 까리 한 거지. 네. 우크라이나로서는 받기 좀 어려운. 영토인데. 네, 그렇죠. 네? 실효적으로 지배하고는 영토인데 네. 어쨌든 네.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긴 살아도 저거 러시아로 러시아에 떼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저거를 절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영토 네. 문제에 관한 양보 없다고 했는데 저걸 어떻게 처리할는지. 네. 자, 그리고 이슈도 다 정리를 해주셨군요. 네. 간단하게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가지고. 이 정도 하시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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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우리 박 부장님도 저 그 장애일에서 좀 그 힘드실 텐데. 네. 좀. 워낙 근데 뭐 워낙에 오래 하셔서 근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사실 오래 했다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한 개별 종목이나 개별 종목이 내가 반토막이 났어 얼마가 됐어 이렇게들 많이 종목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통스러움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경험적으로 여러분 보면은요. 전체 내 자산을 보시고요. 내가 1억을 시작을 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500만 원 정도, 뭐 한 1,800만 원, 뭐 1,200만 원 이렇게 손실이 났다. 이거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잖아요. 지수 자체가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15% 20% 이내의 손실이 났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러면은요. 이거는 시장 조금만 안정화돼도 곧바로 복구됩니다. 플러스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 정도는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시장 대비는요. 그리고 그 정도빤이 손실이 안 났다는 얘기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체 자산이 1억인데 1억인데 뭐 3,500만 원, 4천만 원 마이너스 났고 지금 6천만 원이야.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이걸 올라갈 때는 훨씬 높은 퍼센테이지로 올라야 되니까 수익이 네. 높아야 네. 되니까요. 그럼 답답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업 트레이더들은 스탑하는 어떤 금액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30% 40% 정도에 만약에 나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지금 털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이미 좀 늦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그럼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그냥 실전에서의 팁입니다. 내가 종목을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40%가 났어요. 그럼 얘를 들고서 10개를 그대로 들고 있으면은 보고 안 됩니다. 왜냐면 떨어질 때는 다 떨어지지만 오를 때는 다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리스키하지만 종목을 줄여야지만 시장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때 올라갈 때 내가 복구를 하고 수익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체에서 마이너스가 몇 퍼센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대응과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좀 다르거든요.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마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저 욕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어떤 종목이 마이너스 한 종목을만 사가지고 마이너스 한 다섯 종목 샀는데 마이너스 60%예요. 얘를 다 들고서 그럼 마이너스 50%면 더블 나야지 내가 본전인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종목을 내가 그냥 샀다. 다 정리해버리고 한 종목을 샀는데 얘 종목이 정말 딱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얘가 급등을 해. 그러면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게. 그 종목이 안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전체 자산에 지금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 전략이 다르다. 네. 요게 좀 말씀드려야 돼요. 그거는 우리 시간을 내서 네. 한번 특강을 합시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네. 손절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종목 교체라든지 네. 그런 뭐 진리가 있겠어요. 네. 근데 네. 그 경험상에서 나오는 네. 그런 방법론에 대한 거는 네. 별도로 우리 시간을 좀 내서 주말이나 모여서 뭐 가이드를 하는 걸로. 아마 이제 그 말씀 주신 상황이 딱 거의 이제 제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뭐 30종목, 40종목인데 마이너스 40이에요. 이 중에 괜찮은 친구를 몰아야 되잖아요. 네. 이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갈지를 모르니까 뭐가 갈지 대충 감이 오면 나도 가겠어요. 네네. 그러나 내가 얘를 몰았는데 제가 간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이제 많이 빠진 애는 이제 정리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많이 빠진 애일수록 얘가 그래도 조금은 더 반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저를 포함한 예, 예. 네, 그런 마음이 좀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